네, 저는 현재 광화문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서울은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오후부터 다시 남부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 먼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북부에 최대 40mm, 강원 남부와 충북엔 최대 60mm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정체 전선이 일시적으로 남하하겠는데요. 따라서 전남에 많게는 120mm 이상, 전북엔 최대 100mm 이상, 그 밖에 영남은 30에서 80mm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산사태도 비상입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 이남 곳곳으로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 중인데요.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면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큽니다. 위험 지역에 계신다면 마을회관이나 학교 등 안전한 곳에 머무르셔야겠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거세게 불겠습니다. 충남 남부와 전북엔 오늘 밤까지 바람이 초속 20m 이상 돌풍이 불겠고요. 그 밖에 전국에도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몰아치는 만큼 시설물 관리 등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토요일에는 전국에 또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다만 비가 내리지 않는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역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